마치 옛날에 음악 중심 MC를 환생 꿈이었죠. 네. 저 부담스럽게 네 오늘 MC 저예요. 아! MC 준. 아 우리 준영 오늘 우리 뭐예요? 뭐 하러 왔어요 오늘? 우리 뭐 하러 왔어요? 모르겠어요. 뭐 하러 왔죠? 오늘 좀 준영이 얘기해 준다고 들었는데. 네. 오늘은 이렇게 딱 보자마자 꽃 대낭이 많죠. 네. 꽃이 많네요. 꽃 왜 이렇게 많아요? 맞아요. 여기 굉장히 예뻐. 우리가 꽃이에요. 저희가 이제 설날 특집에서는 떡국을 만들었잖아요. 네, 네, 이제 그렇죠. 봄 특집으로 플라워 네. 아트를 하기 위해서 일로 이 장소로 왔는데요. 아, 그럼 그때는 설 특집, 지금은 봄 특집. 그렇죠. 아, 봄 특집. 아마 이제 계절 특집으로 이제 고용세부터에서 그냥 이렇게 한 글자 특집으로 나올 거예요. 아, 좋네요. 뭐 콩 특집. 콩 특집. 콩 특집. 콩 특집으로. 그냥 뭐 이렇게 콩을 봉인다거나 콩을 키운다거나. 아, 또 다른 거 옮긴다거나.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세상에 많은 죽들의 죽특집. 네, 뭐 죽특집이다 뭐. 그러면은 어떻게 화관을 저희가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럼 막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드는 거를 배우러 온 거거든요. 네. 아, 진짜요? 그래서 뭐 선생님을 뭐 초대하셨나요? 제가 초대한 건 아니죠. 한번 선생님을 한번 불러볼까요? 아, 네네. 뭐 선생님 본인은 바꿔 약간, 약간 어린이 프로그램처럼 선생님 나와주세요. 아, 그래요. 하나, 선생님 나와주세요. 저는 플로리스트 박유리고요. 여기 공간에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멋있다, 멋있다. 네. 플로리스트라는 말 굉장히 그게 좋다. 정말 플라워라는 곡이 있거든요. 승관이가 한 수죠. 아, 갑자기요? 내 괴로움, 너의 가시, 내게 좋아. 아, 네. 너무 부끄러워. 아, 원래 이런 것도 다 한 수절씩. 그쵸, 맞아요. 선생님, 근데 그 화관이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화관이 뭐예요? 화관이 정확히 뭔지. 네, 네. 보통 이제 장식을 해서 파티나 아니면 웨딩에 가장 많이 쓰는 건데 이제 헤어 장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이렇게 간편하게 쓸 수 있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를 화관이라고 해요. 혹시 그걸 세모 예쁠까요? 혹시 그거라거나 이럴 때 평소에 쓰고 다니면 조금 괜찮을까요? 주목받고 싶으면은 평소에 쓰실래요? 연예인이기 때문에 하고 이제 하루종일 쓰고 다니고. 그럼 이거를 선생님께서 베스트 플라워 아트를 하루 골라서 이거에서 쓰는 거를 15초 영상으로. 오, 좋다. 아, 좋아요. 그러니까 베스트가 워스트를 씌워주는 거. 베스트가 워스트를 씌워주는 거. 베스트 화면을 워스트가 쓰는 거. 좋네, 좋네. 일단 그 내기도 내기지만 또 저희끼리 다 같이 만들었는데 그렇죠. 저희 안에서 그냥 그 만든 거를 선물을 해보는 거 어때요? 아, 좋죠. 누구한테 씌워줄지. 자기가 만나도 자기가 쓰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떤 거요? 그래서 제가 뭘 준비했어요? 어떤 걸? 제비 뽑기. 제가 저 아까 전에 미리 와가지고 한 시간 전에 같이 온 거 얼마나? 그럼 저 한 시간 준비해. 밑에 보시면 쪽지가 있어요. 네네. 이거를 한 분씩 뽑아가서 이렇게 쪽지에 써있는 분한테 씌워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거 준비하는 두 시간 걸려가지고. 두 시간이요? 두 시간? 아, 그럼 서로에게 안 알려주고 카메라에만 그냥. 알겠습니다. 저는 입고 가져가도 되죠. 이거예요. 난 서로 아쉬워요. 역사가 조금 치네. 알겠어, 내가. 자, 커피부터. 네. 너 나야? 아! 준준준! 아, 진짜! 진짜 순간 가버렸어. 너무 싫어. 저 도겸이다. 나야? 시력이 굉장히 안 좋으신데요? 전혀 다른 사람이죠. 와, 진짜 이분을 뽑다니, 나 진짜. 영광이지? 야, 영광이야. 오케이. 다들 이렇게 모여줬는데 마음에 드나요? 네. 드네요. 알겠습니다. 마음에 든다고 하니 네. 바로 화관 만들러. 좋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갑시다. 네. 오케이. 이거를 꽃을 뿌리면서 우리 아이폰을 뽑으면서. 오케이. 렛츠고. 야. 갑자기 앞에 이렇게 또 준비물들이 생겼어요. 준비물. 준이 말하는 준비물. 자, 여기 앞에 다양한 꽃 있잖아요. 네, 그렇죠. 둘 다 자기 약간 좋아하는 색깔 아니면 원하는 꽃을 선택하면 여기서 이렇게 맞으면 돼요. 그러면은 그걸 정확한 거는 나중에 순서에 알려줄게요. 일단 하기 전에 준비한 거 있어요. 뭐예요? 일단 아침마 해야 돼요. 아침마. 근데 나만 이상하다는 거는 아니지? 예, 이상해.
오케이. 그러면은 됐어. 앞치마를 메고 우리 선생님을 한번 네. 다시 불러보자. 불러보자. 선생님 이게 불량인 것 같은데. 아니, 계속 갖고 있는 거 아니지? 아니, 이게 맞아? 맞아? 여기서 못 들어와. 앞치마는 못 해요. 오늘 또 이렇게 다 챙겨줘야지. 예, 잠깐만 몸을 좀. 야, 너네 진짜 야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오? 오? 어떻게 하나? 아유, 진짜. 네, 이렇게 또 앞치마도 다 입어갖고. 네. 또 이제 저희가 만들려면 제가 처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을 불러서 어떻게 만든 자세한 거. 알겠습니다. 그럼 씨 진행 깔끔한데요? 깔끔하죠. 지금 화관 만들기 하실 건데 그 하기 전에 일단 준비물이 이게 와이어예요. 와이어에 플로럴 테이프가 여기. 이미 다 감아져 있어요. 네. 이렇게 감아져 있으면 좀 편하거든요. 네. 일단 머리 크기. 머리 크기. 자주 머리 크기로 사이즈 맞춰서 네, 자르기 전에 그냥 나도 꼴 한번 대봐도 돼? 테이프로 감아줘. 네. 제가 씌워줄 친구는 이거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너 나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근데 이만큼 남으면요? 남은 거를 서로 겹치. 남은 걸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테이프. 아. 그걸 왜 꼬았어? 꼬으면 안 돼? 꼬아도 돼요. 아, 그쵸, 꼬아도 그래. 되는데 거기가 두꺼워지니까 불편하니까. 어차피 내가 쓰는 거 아니니까. 제가 쓰니까. 정성스럽게 만들기로 약속한 거 알죠? 아, 그쵸. 예쁘게 만들자. 꾸미는 거는 또 정성스럽게. 원래 이 꽁지가 있어야 돼. 아니. 아, 이렇게 꺼내지 꺼내지. 꺼내기. 나 어제 닭강정사로 왔다가 인상 좋다는 소리 들었다. 인상 좋다고? 아, 수건이 인상 좋지. 너한테 많이 팔려고 그러신 거 아니야? 그 정한이 요즘 동경 형한테 잘해준 거 아니지? 승관아 형이 잘해주잖아 너한테. 싫어. 말이 없어지네. 야 뭐야 말이 없어져. 닭강이 형 딱 살아봤는데 우울한데 어떻게 막 대짜를 시켰을 때 대짜 시켰으니까 그렇지. 우울한데 딱 숙소 가면 멤버들 또 뺏어먹을 거 아니야. 우울할 때 대짜 번호 CC만 있어도 무슨 내용인지 알지. 근데 이제 대짜 시켰는데 대짜요? 근데 대짜 주문받고 좋으셨는지 몰라도 인상이 되게 좋으십니다. 다 감아주셨죠? 네. 이제 감아주시고 나면 이제 꽃을 고르는 거예요. 요즘 봄이 와가지고 요즘 분홍색이 빠졌어요. 이거랑 좀 약간 봄 느낌이 살짝 날 수 있게 너무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면 오케이 저 이걸로 해가지고 알겠어요. 그래서 네. 39,900원에 올렸어요. 에이 꽃을 또 에이 꽃은 이게 약간 블루베리 같아서 전혀 다른 종이긴 하지만 네. 이거 약간 청포도 이것도 다른 청포도 청포도 과일의 비유하시는 거예요? 아니 자꾸 과일의 비유하는 거야? 네 약간 이걸로 네. 알겠어요. 자 빨간색 보고 싶어. 빨간색 오 정렬적이네. 다음이 블루베리 청포도 블루베리 청포도 요즘 되게 잘 어울린다. 꽃집 가는데 꽃집 같다. 야 근데 진짜 야 너 꽃집 그거 같다. 설렘 유유 꽃집 알바생 유유 다음에 또 가야지 유유. 나는 파란색 파란색과 또 하얀색이 마스터 플라워 오늘 오늘 마스터 플라워 오디션 이빠요? 그쵸 과학은 이빠니까 맞아요. 전 이빠였어요. 저희 아까 나비 같아. 나비 같아. 고르신 꽃들을 네? 일단은 한 3cm 정도 남겨놓고 잘라주시면 돼요. 미리 자르셔도 괜찮은데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자르셔도 되니까 일단은 두세 개 정도 먼저 잘라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내려오는 건데 잡으신 상태에서 테이크로 돌려서 잡아당기면서 돌려줘. 이게 진짜 취미생활로도 많이 하시겠다. 네, 맞아요. 많이. 마음의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남자분들도 많이 하세요. 아, 진짜요? 지금 승관 씨가 쓰고 있는 장미 두 가지 종류는 네. 흰색은 제니 장미고 제니. 네, 제니. 제니. 그다음에 핑크색은 자나 장미. 자나? 제니야, 자나. 제니 앤 자나. 한번 봐드릴게요.
옛날에 꽃을 관심 가지게 된 이유가 꽃말이 너무 이뻐서. 오, 그 알고 있는 꽃말이 있나요? 근데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럴 수 있어요. 아 근데 옛날에는 진짜 그것 때문에 많이 써봤거든. 어, 답답해. 어떻게 할까요? 이거 근데 제일 어려운 꽃만 골랐어요. 아, 그래요? 네. 제 인생이 원래 그렇습니다. 쉬운 건 하지 않아요. 어, 포인트를 주려면. 포인트? 포인트. 어, 선생님 왜 이렇게 빠르세요? 선생님이라서 그러지. 아, 선생님, 역시 선생님 기대하셔. 어르실 때 저는 못했지만. 나도 다른 사람들보다 춤 빨리 배울 거야. 난 선생님은 아닌데 내가. 그래서 전문직이잖아. 전문직이지. 이상한 답답하고 있는데. 전문직 답답하고 되게 여기서 갑자기 정혜영이 나왔네. 오, 나 잘 만드는 거 같아 이거. 이거 좀 잘하는 거 같아. 어, 형 진짜 잘하는 거 같아. 그러니까 파스 좀 잘해. 이거 꼭 막 섞어도 돼요? 네. 그게 더 힘들 것 같은데. 조합을 잘 하셔야 되겠죠? 어, 예. 형 나쁘고 왔어? 아니. 이게 맞는 거 같은데? 아니에요. 아, 여기가 무겁구나. 예쁘다. 네, 거울 보면서 하셔도 돼요? 어. 아, 나 이거 씌워줄 친구 머리 크기 생각하느라 너무 크게 만들었어. 나도 너무 크게. 아니야? 아, 씌워줄 친구라고 생각해야지. 나야, 그럼요? 그런 거 같은데? 나도 형인데. 아, 너무 크냐? 그럼 동현이가 준이네. 그치? 준이가 에스쿱스네. 어, 누가 왔어? 그냥 당하라. 역시 내 투지 능력은 뛰어나지. 역시 윤정환 역시 전문. 뭐 봤어? 어? 너 뭐 훔쳐봤어? 아니 아니 그냥 눈치로 챈 거야. 아 진짜? 나 진짜 손.. 나 어릴 때 느꼈는데 나 진짜 손재주 없는 거 같아. 나 꼼지락꼼지락 되는 머리도 진짜 못했어. 들장미 손 이렇게 했네. 아 이게 꽃이 이뻐서 그냥 그냥 하면은 어, 엮으면 이뻐. 좋아, 진짜 잘한다. 어 잘하셨는데요? 베스트가 될 가능성이. 오? 네. 오, 잘하셨어요. 어, 지금 되게 단단하게 잘하셔가지고. 나도 잘하고 싶다. 계속 똑같이 지금 하고 있어요. 잠깐만. 잘하고 있네. 형 거 볼래? 자신감 얻을 수 있어. 오, 나 잘하고 있다. 지키려는 아이들 같은 느낌. 이렇게 써서 이렇게 돌리면 어, 나는 나는 잘라드릴게요. 나 나는 꽃이랑 잘 어울리는데. 네 거 아니라 막 붙이는 거 같다. 그치. 너는 눈이 책을 깻잎이래. 뭐지? 가는 듯 좋은 꿈을 가사 지금 말해주긴 간지러워서 말하기 싫어. 메인프로 맞아요. 말하면 안 된대. A dream was a good one. 난 이 정도만 할래. 반 넘게 나도 이 나도 이 정도 딱 반만 하자 우리. 어, 이 정도면 써도 딱 이쁠 것 같아. 딱 적당하게. 오, 오, 형 잘 만들었는데? 오, 누가 꽃이야? 내가. 아, 저게 꽃이구나. 잠시만. 저장했어? 저장했어? 갑자기 훔치고 들어온다. 그런 좋은 사람 있어? 거의 다. 아, 저그 중간 번호를. 저장했어? 저장했어? 원우 형 모습. 저장했어요? 됐어. 오케이. 다 정리했어요? 네. 오케이. 저장했어요. 와, 이거 다들 잘 만들었네. 네. 다들 딱 반반반 했는데 원우가 일단 완성을 시켰어. 와.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일단 주인공한테 씌워주고. 아, 뽑은 멤버한테. 네네. 일단 에스쿱스 씌워주세요. 그 BGM 깔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얼굴 딱히 만들었어. 아 이거 오케이 줄였어. 우리 약간 커플. 어 승만이 누가 했어? 누가 만들었어? 소민 씨.
모니아가 있어. 아, 너무 예쁘다. 아, 모니아가 너무 예쁘다. 형, 진짜 진심으로. 케이크 같은 거. 케이크. 칭찬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서로의 주인님에게. 네. 이렇게 핸들을. 옷들이 갔는데요. 네, 너무 예쁘네요. 이제 각자 자기가 만든 화관을 설명을 네. 해야 네.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부터 할까요? 네, 그럼 승마리부터 네. 이렇게 와서. 자, 제가 씌워준, 이 모니아 형이 씌워준 이 꽃은 이름은 지킬의 아이들을 따와서 오. 제니 앤 제나. 제니 장미 이름이 제니 앤 제나. 제니 제나. 옆쪽으로 돌아보시면 또 이렇게 굉장히 사랑스러운 원우 형의 모습을 담고 있지만 이렇게 돌아보면 또 이제 또 여기도 사랑스럽죠. 네? 다 사랑스러운데. 네, 사랑스러운데 느낌만 다르고. 그래서 러블리한 원우. 더블리. 오브젝트. 오. 아, 잘 만들었다. 이게 반반 딱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네, 왼쪽엔 이제 그치. 이 흰색의 색상으로 입고. 야, 원이야. 오른쪽에 그렇게 안 했대. 그럼 꽃받침 포즈 하고. 아, 꽃받침 포즈. 더 이쁘게 한번 캡처 타임 가고. 네. 하나, 둘, 셋. 아이고 이쁘네. 네. 뭐가 나왔는데? 저번엔 진짜 무슨 아이고 이쁘네. 저는 저희 옆에 있는 준영 머리를 화관에 쓰여줬는데요. 네. 이 화관의 제목은 네. 이름은 바로 청구도 블루베리 복숭아입니다. 청구도인데요. 과일 같아서 이제 꽃을 뽑았는데 너무 상큼하고 상큼할 때 뭔가 상큼이 터지는 그런 화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케이. 너무 잘 어울리네요. 지금. 그러면 준현 상큼이 터지는 수정해주고 캡처 타임 갖도록 할게요. 야, 아이고 상큼해라. 됐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음은 준현은 또 누구를 해드릴까요? 우리 그 재미복귀봇 때 그 급수형 핑크색 뽑아보니까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입으로 약간 핑크 색깔 약간 단어 있는 꽃 다 뽑았어요. 이제 조금만 생각해줘. 이거 조금만 꽃 안에서도 살짝 약간 빨간 기랑 핑크색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장미라고요. 뜨거운 장미. 네. 오케이 이쁘네요. 좀 뜨거운 표정 좀 해주세요. 네. 열정 받을까? 열정 받을까 표정으로. 하나 둘 셋. 뜨거워. 야. 거의 겨울이었어! 겨울 빌리지 말면서 옷감 사가서 준비하고 있어, 저를 다! 네. 원우 형! 아, 진짜 원우 형 사랑스럽네요. 사랑이 빠지고 원우 형 만난 건 진짜 예뻐. 저는 이제 이 화가의 이름은 개성의 화합인데요. 개성의 화합. 개성 되게 많은 꽃들로 네. 장식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제 사회도 많은 개성 있는 사람들의 이제 화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게 하나 선택이면 그래가지고 이걸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저 이거 화관에 여기 이게 테이프로 네. 포인트를 줬나요? 네, 테이프로 포인트를 줬고요. 원래는 이거 되게 이게 좀 내려와서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했는데 승관이 했으니까 약간 이거 머리 묶어서 내려오는 띠 같아가지고 나루토 약간 네. 나루토 같은? 네. 이렇게 개성 있는 표정을 저는 승관이가 보여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윙크 한번 할게요. 하나 둘 셋 윙크. 내 입은 어떤지 알겠지? 너무 잘해요. 네. 이 제목은 내가 썼으면 또 내가 썼으면 좋겠네. 내가 썼으면 제가 딱 이 색깔 조합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내가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선 만든 오늘 화장과도 너무 잘 어울리고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네, 네, 이렇게 한번 잘 만들어 봤습니다. 네. 제가 원래 파란색 계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네. 내가 제일 예쁜 포즈 하고 네. 내가 제일 예쁘지 이렇게. 내가 제일 예쁘지. 하나 둘 셋 넷. 내가 제일 예쁘지. 아니. 네. 자 마지막으로 쿠스 형. 쿠스 형. 저는 책임 전가 옷이요. 책임 뭐야? 전가. 내가 살려야 돼. 쓴 사람이 살리도록. 이제 화가는 제가 없다. 얼굴로 살리자. 얼굴로 살리자. 내가 정한이를 뽑았을 때부터 약간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일부러 못 만든 거거든요. 오. 그 사람이 어떻게 얼마나 살릴 수 있을까? 그렇지. 꽃은 죄가 없어요. 사람이 죄가 있지. 알겠습니다. 윙크. 나 윙크 못하는데. 못하고. 아니 여기 진짜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러면 빵야. 알겠어요. 빵야 뽀뽀 빵야. 알겠어요. 빵야.
빵야. 뽀뽀빵이 어떻게 하는 거야? 뽀뽀빵이 이러면 되지. 아, 알겠어. 할게요. 시작. 빵야 빵야 뽀뽀빵야. 됐죠? 선생님 이제 베스트와 워스트를 뽑아주십시오. 아, 네. 이게 사람과의 조화. 네. 네, 다들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 일단 보면은 최하위부터. 최하위. 최하위요? 최하위. 이게 살짝 건들 살짝 이렇게만 해주세요. 워스트. 네. 아니요. 일로 오지 마세요. 아니요. 웃지 마세요. 알겠어. 죄송해요. 실패했습니다. 네, 워스트. 베스트에 아, 잘 만드셨어요. 잘 만드셨는데 자꾸 꽃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면은 안 되거든요. 그렇죠. 디자인적으로는 훌륭했으나 네. 테이프를 잘 못했어요. 네, 워스트 뽑았으니까 이제 베스트를 네, 베스트. 뽑아야죠. 내가 쓰고 다닐 거지. 네. 뒤에서 뽑아드릴게요. 네. 와! 근데 이게 진짜 예쁘긴 했어. 네, 내가 썼으면 좋겠네. 아, 저거 써보고 싶었어. 이건 누가 써도 예쁠 것 같아요. 네, 너무 예뻐요. 왠지 잘 만들었다, 그거 진짜. 아, 조한이 형, 이거를 오늘 쿠스 형이. 네. 좋아. 모델 머리, 나 머리색이 딱 맞아. 그치, 딱 맞지. 어, 너무 예쁘다. 바다 올린다, 진짜. 어, 저게 1등이 된 이유가. 어, 여기 만져보니까 되게 단단하게 잘 붙으셨고, 그리고 색 배합이 너무 예뻐가지고. 어, 준씨 거랑 두 가지 구분했었거든요. 색 배합도 이쁘고 단단해서. 근데 정한 씨께 더 단단하게 잘 먹으셨거든요. 준이 여기 중간에 하나가 단단하지. 아, 여기가 근데 이거 하나 떨어진 거 같은데. 아, 근데 너무 재밌었던 시간이었어요. 네, 다 예쁘게 잘한 거 같아요. 플라워 클래스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저희는 약간 마음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보통 직장인분들도 많이 들으시고 학생분들도 많이 들으시는 게 좀 스트레스 같은 거 쌓였을 때 색감도 좋고 향기도 좋고 그래서 본인이 만든 거 직접 가져갈 수 있어서 되게 좋은 클래스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하세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스트레스 받으시거나 이럴 때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이깐 거 많이 보니까. 그쵸. 네, 오늘 이렇게 멤버들과 네.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플라워 아트를 하면서 예쁜 화관들도 만들고 서로의 사랑을 해줄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께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맞습니다. 네. 아, 맞다. MC가 또 오늘 MC가 주셨는데 네. 시킨 적이 없는데? 굉장히 존재감 없는 MC입니다. 아, 네. 어땠어요? 어땠어요? 아, 일단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예쁜 꽃을 보면서 심지어 우리 그때 그 자켓을 할 때 운동 꽃이니까 굉장히 약간 그때 생각이 일어나고 그리고 약간 만지면서도 마음이 약간 긴장시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맞아요. 네. 다음에 이제 저희 말고 네. 다른 팀들의 다른 팀이 이제 무엇을 할까? 아, 굉장히 궁금한데 저희만한 재미가 또 나올지. 아, 그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설 특집, 그 다음에 봄 특집이에요. 다음엔 어떤 특집이 나올지. 진짜 봄 특집이 진짜 알지. 봄 특집이 될지. 아, 콩고수. 아, 오, 여름에 콩고수. 오, 여름에 콩고수 먹어요. 아, 나 저 할래요. 콩고수 못 먹었거든요. 네, 이런저런 각자 개인적인 사담 보면서 즐거웠고요. 오늘 이렇게 플라워 아트 네. 정말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간 수업과는 거리가 먼 친구네요. 빠라라라. 감히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다 네가 뭔데 나 가루가 떨어지면서 그 검은색 눈물같이 됐어요. 그래? 그래서 다소 충격적이다. 숨 쉬는 거 같지 않아요? 뭐야? 되게 기대돼. 나 진짜 느낌 있지?